안녕하십니까. 노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 텐트하고 침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야영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침낭도 중요하고, 물론 텐트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묻는 분들이 동계 침낭이나 동계 텐트 중에 어느 것에 비중을 둬야 하는지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텐트 같은 경우에는 동계 텐트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텐트는 글자 그대로 비바람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텐트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 그래도 보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침낭이나 텐트 둘 중에 비중을 어느 것에 더 좋은 것을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침낭입니다. 침낭. 왜 침낭에 비중을 둬야 되는가 하면은, 텐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텐트 자체는 보온이 안 됩니다. 비바람만 막아주는 역할만 한다 뿐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계를 되게 야영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침낭이 성능이 좋은 침낭이라면은 한겨울에 바깥에서 텐트 없이도 침낭만 덮고 자도 충분히 생존 가능이 됩니다. 잘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침낭은 보온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좋은 침낭은 사람 몸을 톡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자게 되면은 사람 몸 체온을 보온을 그대로 바깥 온도에 뺏기지를 안 하고 이 보온이 됩니다. 그래서 침낭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침낭이나 텐트를 다저 동계 야영을 좋아하고 사게 되면은 여유가 되신다면은 침낭에다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침낭을 조금 좀 저렴한 것으로 사고, 텐트를 아주 좋은 제품으로 샀다선 치더라도, 그렇게 동계 야영을 가게 되면은, 추워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침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침낭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동계에만 예를 제가 이제 드리면은,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이게 구스 침낭입니다. 이게 거위털로 제작된 거거든요. 내한 온도가 영하 34도까지 돼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영하 34도라는 거는 잠을 푹잘수 있는 온도가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는 온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제 죽지 않고,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온도. 그런, 이제, 내한 온도를 적어 놓은 거고요. 요즘, 이제, 동계 야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계 야영보다 동계 야영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동계 야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고 이러다 보니까 캠핑객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좀 많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좀 조용하게 좀 즐길 수가 있고, 겨울은 그러고 뭐니 뭐니 해도 겨울 눈꽃이잖아요. 겨울에 그런 눈꽃 장관 같은 것도 볼수 있고, 그런 이제 풍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동계를 자주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국공립 같은 데서 이제 운영하는 야영장이나 휴양림 같은 데 이제 가면은 전기 시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서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가다 좀 안타까운 난방 때문에 사고가, 일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질식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조심을 하면 되는데,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은 텐트가 그 환풍, 그 출입구가 보통 양쪽에 두 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안에서 난방을 하게 되면은 환기구는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로, 양쪽에 두 군데로 필수로 그 환기구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놔야 절대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보통 이래 가끔가다 한 번씩 그 동계 야영하는 그 캠핑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환기구를 한쪽에만 좀 삐끔 이렇게 해놔 놓고 그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군데 환기구를 그 안에서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양쪽 어디든지 두 군데를 환기구를 필수로 해놔 놓으세요. 그렇게 해야 안전한 동계 야영을 그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침낭에도 종류가 그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그냥 솜 침낭, 그 다음에 오리털 침낭, 그 다음에 거위털 침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 이제 단가로만 따지자면은 거위털 침낭이 최고 비쌉니다. 물론 성능이 그만큼 또 보온이 잘 되니까 그 좋기는 좋은데 이제 가격대가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 좋은 게 오리털 침낭입니다. 그 오리털 침낭이 그 좋기도 좋은데 거위털보다는 그 보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솜으로 만든 침낭, 솜침낭. 솜침낭 같은 경우에는 동계 야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보온성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동계를 하실 분들은 그 오리털이나 그 거위털 중에 하셔야 되는데, 뭐 극한의 동계나 동계 야영을 아주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일반 오리털 침낭 좀 괜찮은 거, 가성비 좋은 그런 거 사셔갖고 다니셔도 충분히 그 동계를 안전하게 야영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유 돈이 좀 더 되시고 하면은 이런 저 거위털을 사셔갖고 다니시면은 더 좋고요. 그런 이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니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텐트가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MSR 그 허바 텐트를 그 갖고 다니는데 그 한겨울에도 동계도 부담없이 갖고 다닙니다. 그게 물론 그 MSR 텐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MSR 텐트 자체가 한 3분의 한 2 정도가 거의 망사로 되어 있어요. 바람이 그냥 통풍이 잘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겨울에 들고 다니면은 그 바람 좀 많이 불 때는 그 바람이 좀 안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게 좀 안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 텐트가 설치가 원체 간편하고 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걸 선호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람이 뭐 텐트 안으로 들어온다 선 치더라도 텐트 자체가 어차피 뭐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침낭을 믿고 이제 동계 야행을 즐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동계에서는 그 침낭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동계 야영의 그 비중을 어느 것에 텐트나 침낭이나 어느 것에 비중을 그 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침낭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그 장비 사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나중에라도 뭐 동계 야영 가시면은 즐겁게 안전하게 하시고 환기구는 절대적으로 두 군데 꼭 두 군데 이상 환기구를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난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영 저 안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노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